오늘은 코스트코 갈릭 솔트로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소개해 볼게요. 오늘은 이 갈릭 솔트를 여러분께 소개해 보겠습니다. 코스코의 갈릭 솔트는 그 맛과 풍미가 아주 뛰어나고요. 특히나 한식에 딱 맞는 소금인 것 같습니다. 드리머 오늘님의 영상에서 알게 된 갈릭 솔트는요, 한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답니다. 그럼 먼저 맛을 결정하는 갈릭 솔트, 갈릭 솔트 하나로 요리 시작해 볼게요. 닭똥집 볶음도 갈릭 솔트와 후추로 재워 참기름과 다진 마늘에 볶다가 양배추 넣고 또 갈릭 솔트 뿌리면 뚝딱 안주 완성입니다. 무염 버터에 갈릭 솔트 소금 뿌려 바게트에 발라 구우면 마늘 바게트도 뚝딱 완성. 곱게 채썬 물을 갈릭 솔트로 절여 물기 꼭 짜서 고춧가루, 올리고당, 참기름, 조물조물 버무리면 맛있는 무생채도 뚝딱 완성! 완전 밥도둑이죠? 애호박도 갈릭 솔트로 묻혀 물기를 꼭 짜서 볶으면 다진 마늘이 안 들어가 보기에도 깔끔한 호박볶음 완성! 이제 밑간도 갈릭솔트 하나면 더 손쉽고 더 맛있답니다.
어떠셨나요? 재미있게 보셨나요? 오늘은 허브향이 강하지 않아 한식, 중식, 일식, 양식 등 두루두루 쓰임새가 좋은 갈릭솔트를 소개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갈릭솔트 요리에 꼭 한번 도전해보시고 댓글에 알려주세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